이번에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좀 알아야 될 사항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포스트 하나하나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이 미니 카페가 나중에 웃돈을 받고 거래가 되려고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의 포스트가 클릭률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지금 그냥 재미 삼아서 포스트 하나하나씩 이렇게 쓰는 거지만,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의 카페가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내 마이미니 카페가 돈이 된다니까? 제가 누차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자, 그러려고 그러면, 자, 포스트 클릭률이 높아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오늘 꿈꾸는 자님이 83. 그리고 제이님이 지금 KS 코인. 자, 이렇게 지금 KS 코인을 넣어야 되는데, 넣지 않았어요. 자, 여기 보시면, 아, 여기 지금 넣었네요. 그렇죠. 이렇게 넣어줘야 여러분들의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자, 1000원, KS 코인 사야 되니까 어디 한번 두고 보자. 23원으로 올렸네. 매수 수량 200주. 했더니 또 큰선이가 또 재빠르게 23원이면, 야, 23원이면은 20원에서 23원이면은 몇 프로가 오른 거야? 한 15%가 올랐네, 15%가.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관성 KS 코인으로 포스트를 올려주셔야 남들이 보고, 저거 뭐야? 요새 가상화폐에 관심들 많으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클릭률이 유도가 되는 거고, 그만큼 여러분들의 가치가 나중에 오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큰손화가 입금했다라고 아주 재빨라요. 자, 이제 다음 포스트 한번 볼까요? 다음 포스트. 여기 꿈꾸는 자 83, 이렇게 얘는 KS 코인을 떡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넣어 주셔야, 아, 사람들이 저거 뭐지 이러고서 클릭이 되는데, 지금 조회수가 지금 6밖에 안 되거든요. 자, 올린 시간이 지금 5시인데 지금 30분 정도 지났어요. 자, 지났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KS 코인 팔아서, 아, 이 핫도그 맛있겠다. 뭐 요새 핫도그가 이렇게 고급스럽게 나와? 우리 동네에는 저런 핫도그 안 파는 것 같은데. 아, 외식 청년, 연합회에서, 만드는 명랑시대 쌀 핫도그. 야, 핫도그 비싸다. 이게 어떻게, 핫도그 하나 2,000원이야? 나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설탕에 떼굴떼굴 굴려서 소스 쫙쫙 뿌리고, 어제 남은 KS 코인 팔고 남은 2,000원에, 용돈 2,800원을 보태서 오늘도 행복해집니다. 내일 다시 종가 맞추기에 도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포스트를 썼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포스트를 쓸때 전체 공개로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포스트가 많이, 나중에 여러분들의 포스트가 웃돈 받고 여러분들이 파시려고 그러면 내 포스트가 클릭률이 많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머리 쓰셔야 돼요. 근데 이거 굉장히 간단한 건데, 여러분들이 생각 없이 올리시면 안 된다니까. 제가 조금 아까 여기 보시면, 꿈꾸는 자님, 자, 매도 코인 매도해서 오늘은 핫도그. 자, 이것으로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검색을 했습니다. 검색을 했는데 안 나오잖아. 자, 포스트가 검색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포스트가. 아무리 써봐도 안 나온다니까, 이렇게. 안 나오잖아, 지금. 자, 키워드를 정확하게 이렇게 넣는데도 안 나오잖아. 안 나온다는 건 여러분들이 포스트를 백날 써봐야, 포스트가 네이버에서, 아니, 네이버에서 포스트를 썼는데 네이버에서 검색이 안 되면 다른 데에서는 아예 안 된다는 얘기잖아.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 없이 글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이 카페잖아. 여러분들의 내 카페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웃돈 받고 권리금 받고 파시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백날 포스트 써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자, 포스트를 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포스트를 이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냥 대충 이렇게. 자, 놓고 여기 보면 공개 설정이라고 있죠. 자, 네이버 멤버들만 보게끔 하려고 그러면 여기를 클릭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그냥 전체 공개를 눌러 주셔야 돼.
자, 이거 안 누르고, 이거 안 누르면 네이버에서 검색이 안 된다니까? 생각 좀 하고 살자고, 우리. 어? 자, 여러분들의 포스트가 돈이 되고 나중에 웃돈 받고 팔려고, 권리금 받고 팔려고 하면, 자, 여러분들의 카테고리가 클릭 숫자가 많아야 되잖아. 그지? 클릭 숫자가 많아야 되는데, 클릭 숫자가 없다는 건 여러분들의 포스트가 쓰레기라는 거야. 돈이 안 된다는 거지. 자, 저희 카페 회원님들 지금 전부 다 이렇게 포스트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클릭 숫자가 안 늘어나잖아. 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마이 카페를, 자, 누가 들어와가지고 딱 보는데, 자, 포스트를 이렇게 딱 보고서, 아, 내가 이 마이 카페를 내가 돈 주고 사야 되겠다 하는데, 자, 이렇게 검색이 많이 돼 있지. 자, 이게 붉은 태양 마이 카페를 돈 주고 살려고 그러지. 어? 자, 붉은 태양이 올린 포스트는, 자, 지금 많이 검색이 되잖아요. 자, 여러분들의 포스트가 검색이 돼야 돼요, 검색이. 그래도 큰손아는 그래도 검색이 많이 되네. 자, 검색이 되려고 그러면 전체 공개로 눌러주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자, 여기 KS 코인, 글자 하나도 안 틀리고 올린 거예요. 이러면은 글자 하나도 안 틀리고 여기다가 올리면 맨 위에 무조건 나오거든. 근데 안 나온다는 건 여러분들이 포스트를 잘못 쓰고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여러분들의 포스트 하나하나가 전부 다 돈입니다. 자, 돈인데 나중에 이게 세월이 지나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높여가지고 비싸게 팔려고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은 포스트 하나하나에 생각을 하면서 글을 써야 돼. 포스트 쓸 때도, 아, 내가 이 국민적 관성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끔 하려고 그러면 포스트 제목으로 어떻게 써야 되나. 이런 거 여러분들이 꼭 신경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카페야. 당신 카페라고. 네 카페를 나중에 웃돈 받고 권리금 받고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그러면 검색이 잘 되게끔 해야지. 그죠? 여러분들 꼭 신경 쓰셔야 됩니다.